안녕하세요. K-트레이닝스쿨 대표 강윤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이클에 필요한 복장, 그리고 도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고 설명해 드리면 입문자분들이나 초급자분들한테 그래도 아, 저게 저런 용도로 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도 체육시설인 만큼 한 7일 정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을 막고 여러분들 좀 더 윤택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 K-트레이닝 스쿨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제 딸들과 유튜브를 여러분들한테 찍을 건데요. 보여드릴 건데 저희 딸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저희 딸이 딱 두 명인데요. 첫째 딸과 둘째 딸 한 명 한 명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딸 강보윤 나와주세요. 네, 좀더 뒤로 오세요. 네, 아, 일로 오세요. 네, 서세요. 네. 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몇 살인가요? 9살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아빠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신나는 마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 첫째 딸 강보윤이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자, 둘째 딸 강보민입니다.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나 인사. 네. 네. 네, 강보민 몇 살인가요? 6살. 네, 팔은 가만히 계시고요. 네, 여기서 춤추시면 안 돼요. 네. 저희 둘째 딸 강보민이 지금 6살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민이도 저희 아빠를 도와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활약을 잘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왜요? 뭐 말할 게 있어요? 언니가 마음 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네. 네,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을 탈때 필요한 그런 복장, 그리고 도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사이클을 탈때 여러분들 헬멧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헬멧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보윤, 헬멧 갖고 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이 헬멧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메이커도 많고, 제가 쓰는 건데, 뭐, 제가 이거를 광고하기 위해서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쓰지만, 대표적으로 흰색의 헬멧을 쓰는 걸 좋아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헬멧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머리, 자기 두상에 맞게 헬멧을 고르셔야 돼요. 헬멧이 너무 깎이면 여기 관자놀이가 조여져서 라이딩 시에 뇌의 혈액 공급이 잘안 되고 그리고 시신경에 집중이 잘안 돼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놀이를 누르지 않는 편안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지 않는 그런 헬멧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헬멧을 쓸때 보면 이렇게 턱끈이 있어요. 턱끈이 있는데 이 턱끈을 보면 딱 했을 때, 채웠을 때, 클립 방식으로 채웠을 때 턱에 딱 너무 조이거나 너무 헐렁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헬멧은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턱끈이 너무 헐렁해 버리면, 낙차시나 아니면 주행시에 이렇게 앞으로 나르거나 뒤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꼭 턱끈을 단단히는 아니면 딱 맞게끔 조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턱끈을 조이고 나서 나머지 끈이 있는데 그끈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끈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주행 중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임을 할수 있는 그런 조절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뒤통수, 그러니까 후두부를 이제 조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내 사이클, 내 자정, 내 두상에 맞게끔 이제 헬멧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압축 스티로폴이 돼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래 쓰면 이 압축 스티로폴이 수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다 다른데 대략 뭐 많게는 10년, 적게는 뭐 5년 이렇게도 탑니다. 근데 넘어져서 금이 갔는데 계속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일단 한번 충격을 가해졌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쓰시면 뇌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헬멧이 됩니다. 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스폰지가 이렇게 있는데 스폰지는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뛰다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주행 중에 땀을 흘렸는데 이 스폰지가 다 이제 뭐랄까 이제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했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냥 놔두겠다 그러면 냄새도 날 수 있고 곰팡이도 쓸 수 있으니까 스티로폴 빼서 그 거품 세정제로 한번 하고 헹구시고 말린 다음에 다시 붙이시면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헬멧 아시겠죠? 헬멧 뭐 그리고 여러 디자인이 있지만 자기 두상에 맞게끔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션입니다. 헬멧도 마찬가지로. 자, 방부은 갖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여러분들 헬멧 다음에 헬멧 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두건이나 이제 아니면 헤어밴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쪽모자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건을 쓰거든요. 두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보민. 자, 선글라스 뒤에 있는 두건 주세요. 네, 그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쪽 보시고 인사하시고. 네, 들어가세요. 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두건이에요. 두건인데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건 형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자 형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헤어밴드도 있고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스타일에 따라 틀린데 저는 땀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건 형식으로 해도 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헬멧 안에 이렇게 두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자리에 앉으시고 강보민 갖다 놓으세요. 네, 갖다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두건까지 여러분들 했는데 그 다음은 뭐 하냐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주행 중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는데 여러분들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경을 낀다고 해서 이제 도스클립을 해야 돼서 이제 선글라스를 안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글라스는 꼭 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선글라스는 여러분들 이 주행 중에 눈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커요. 멋있게 우리가 선글라스 껴서 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주행 중에 돌이 튀거나 아니면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눈이 실명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커요. 그래서 어떠한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보현 선글라스 갖고 오세요. 네. 자, 선글라스입니다. 자, 고글이라고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면적이 보면 한번 제 걸 써보겠습니다. 딱 보면 거의 뭐 눈을 다 가리다시피 할 정도로 선글라스가 큽니다. 이렇게 큰 고글을 쓰는 이유는 큰 고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측면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다운이나 이런 거 아니면 앞바람 불었을 때 바람이 들어오면 이제 시선이 저해될 수 있는데 큰 고글을 썼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윤택하게 시선 확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숏 고글도 있고 하이 고글도 있는데 저는 숏 고글보다는 하이 고글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선 확보가 좀 더 잘 되게. 왜냐면 숏 고글을 썼을 때 이런 코받침이나 이런 안경테가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무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리고 또한 요 안에다가 도스 클립을 넣어서 충분히 아니면 이제 렌즈에다가 도스 삽입을 해서 충분히 안경을 끼신 분들도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선글라스를 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안 끼고 안경을 끼고 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냐면 우리가 돌이 쳤을 때 안경 같은 경우에 깨질 수 있지만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에는 기스만 나지 깨지진 않아요. 소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고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간 라이딩 할 때나 이럴 때는 뭐 투명 고글을 쓰지만 이 중간 라이딩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렌즈가 비치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햇빛 자외선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고글을 써주셨으면 됩니다. 네, 강보영 갖다 놓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라이딩을 할 때에 손을 보호하는 장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왜 끼느냐? 우리 장갑은 손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장갑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민, 장갑 가져오세요. 네, 빨리 갖고 오세요. 네, 지금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 자,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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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장갑을 보면 위에는 이렇게 면 소재가, 우리가 이제 그 땀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재, 밑에는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 그 새끼손가락 쪽에 보면 이렇게 쿠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 이제 통풍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장갑이 있고 긴 장갑, 롱장갑이 있는데, 이제 긴 장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라이딩을 하거나,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봄 추울 때 이렇게 롱 장갑을 끼고요. 그리고 이런 여름용 장갑은 말 그대로 이제 여름에 끼죠. 장갑을 끼는 경우는 손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땀이 나거나 그럴 때 이제 닦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거나 그러면 됩니다. 이런 윗부분으로 이제 닦고, 아니 콧물이, 주행 중에 콧물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닦고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이제 손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세탁기에 넣으시면 가죽이 조금 뻣뻣해지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말리시면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장갑의 사이즈를 보시면 큰 사이즈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 사이즈 손에 딱 완전 딱 맞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헐렁하거나 그러면 이 손 사이사이가 헐렁해져서 라이딩을 할 때 여기 밀려가지고 이 손가락 사이사이가 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딱 맞는, 너무 작거나 그러진 않고 딱 맞는 것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라이딩을 할 때 장갑을 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이제 왼장갑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레바나 이런 이 파테이 같은 경우에 미끄럽지 않게끔 돼 있지만 땀이 나거나 그러면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장갑을 껴서 미끄러운 방지. 왜냐하면 댄싱을 시키거나 순간적으로 내가 손 힘을 썼을 때 밀려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장갑을 안전하게 해주시면,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강보민 나와주세요. 자, 갖다 놓으세요. 네, 갖다 놓으세요. 네, 제자리에 앉으세요. 네, 빨리 앉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그 슈즈인데요. 우리가 이제 클릿 슈즈를 신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신발을 신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왜 클릿 슈즈냐? 이제 클릿 페달, 클릿 슈즈, 슈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클릿이 있는 슈즈, 클릿을 낄 수 있는 슈즈.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신발로 그냥 타시면 됩니다. 신발도 헐렁한 거 말고 딱 맞는 걸로. 그리고 밑에가 이제 너무 러닝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말고 조금 미끄럼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핸드볼 하나, 뭐 아니면 체대 입시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미끄럼이 덜 되는 그런 걸로 해서 페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릿 슈즈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윤 클릿 슈즈 갖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클릿 슈즈입니다. 이것 또한도 뭐 제가 이걸 광고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제 클릿 슈즈예요. 그래서 클릿 슈즈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클릿 슈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와이드, 그러니까 볼이 넓으신 분들, 그리고 아닌 일반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맞죠. 근데 칼발이라고도 하는데, 칼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만 와이드형은 이 볼을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이얼로 해서 조였다가 안 그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슈즈를 선택하실 때는 웬만하면 신어보시고 선택하니, 여러분들 신발 살 때도 신어보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한번 신어보시고 그리고 다 내 발에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각 샵마다 가시면 발 사이즈에 맞는 발을 측정해서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를 쓰는데 뭐 41과 2분의 1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면 샵에서 발 사이즈를 재시고 와이드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일반형이냐 보고 체크하고 하셔서 내 발에 맞는 왜냐면 발이 불편하면 라이딩 할 때 정말 이게 뭐랄까 윤택하지 않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꼭 이 클리슈즈를 제대로 된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클리슈즈를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다이얼이 있죠. 보아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 저희 저 선수 생활할 때는 찍찍이로만 되어 있고 다이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무거웠고 밑에가 이제 카본인데도 엄청나게 무거운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경량돼가지고 신었나 안 신었나 할 정도로 못 느낄 정도로 경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클릿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 핵심이죠. 클릿을 피팅할 때는 여러분들 꼭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제 샵에서도 물론 해주지만 선수 출신들이 클릿 피팅을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한 5년 동안 아카데미를 하면서 샵에서 클립 피팅을 해갖고 오신 분과 딱 보면은 약간 뭐랄까 사이클스러운 피팅을 해주시는 샵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봐드렸는데 클립 피팅은 뭐 이런 어떤 가대를 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은 이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릿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시마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룩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플레이의 동그란 거에 맞는 이 클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시마노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시마노는 색깔별로 또 다르죠. 노란 거, 파란 거, 그리고 빨간색. 근데 이제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들이 쓰는 이유가 이제 뭐랄까, 거의 6도 정도가 이제 이 클릿이 움직이는데 그 6도 정도 움직이는 건 내 클릿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타면서 페달링의 위치를 정확하게 픽스시키고 연습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이 클릿을 보면 이제 위아래 조절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피팅에 해당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클릿 피팅 시간에 다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란 거 같은 경우에는 3도 정도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아예 0도인데 저는 0도를 쓰지 않고 왜 파란색을 쓰느냐 어느 정도 3도 정도 움직이면 내가 근육을 각도를 변화시켜서 다양하게 라이딩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3도 정도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클릿을 신고 나서 여러분들이 클릿을 신을 때 신고 야외에서 이제 걸을 때 앞꿈치를 들고 이렇게 클릿을 대고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클릿이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고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다 달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클릿을 제대로 낄 수가 없고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걷느냐? 체중을 앞꿈치에 실는 것보다는 약간 뒤꿈치에 실어서 뒤꿈치가 먼저 닿게끔 해서 클릿에 체중을 덜 실게 해서 걸어주시면 조금 그나마 보호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클릿 커버를 갖고 오셔서 뭐 커버를 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이 클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융택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클릿을 선택을 할 때는 이 뭐랄까 인터넷으로 보면 짝퉁이 있어요. 가짜가 가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샵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사셔도 이게 문의를 하시고 정확하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회원님도 가품을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품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품과 가품은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나오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근데 가품을 사도 운이 좋으면 클릿이 껴지거든요. 근데 진짜 가품은 안 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품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클릿 슈즈는 그렇게. 그리고 클릿 슈즈를 관리할 때는 주행 후에는 이제 간단한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안에 물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깔창을 빼서 세탁한 다음에 그늘 서늘한 곳에 말리시면 됩니다. 햇빛에 말리면 깔창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물 전체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뒤꿈치를 보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너무 하드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뒤꿈치가 까질 수 있으니까 안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클릭 슈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강보윤 갖다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복장으로 넘어가 볼 건데 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지, 비비라고 하죠. 패드 바지라고 하는데 그 패드 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패드 바지를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범인 여기 바지 갖고 오세요. 네, 여기 걸어져 있는 거 갖고 오세요. 네. 네, 아빠 주세요. 네. 네, 땅에 끌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저희 그 스쿨의 이제 교복과 교복입니다. 교복, 이 패드 바지인데 우리가 이제 패드 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패드 바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멜빵이 있고 그 멜빵이 없는 스타일이 있는데 멜빵이 없는 스타일은 철인 3종이나 이런데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옷을 벗거나 입었을 때 용이하지만 우리가 이제 멜빵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이제 이 패드 바지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크면 안 돼요. 오히려 타이트한 게 좋습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딱 몸에 맞는 게. 왜냐하면 이 패드가 헐렁해 버리면 안에서 놀아서 잘못하면 사타구니가 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꼭 입어보시고 그리고 또한 패드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패드가 좀 싸구려 같은 경우 저렴한 거는 엉덩이가 오래 못 버티고 우리가 이제 오래 라이딩을 할 때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패드가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패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입으시면 이렇게 이 밴드도 잘 되어 있어서 빗바지를 입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빗을 선택을 하실 때는 사이즈를 먼저 고려하고 그리고 패드 두 가지를 보고 그리고 스타일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을 빠를 때는 빠를 때는 세탁을 뭐 세탁기로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뭐랄까 그냥 손 세탁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원단이 워낙 좋아서 세탁기에 돌렸다가 이제 말리시면 금방 마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빕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지. 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저지 안에 여러분들 그 이너를 꼭 입으셔야 돼요. 이너도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너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그냥 저지만 입게 되면 상의만 입게 되면 땀이 났을 때 저지가 맨살에 닿으면 굉장히 찝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너를 꼭 입어주셔야 됩니다. 이따 이너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저지입니다. 저지가 이제 원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용이 있어요. 여름용이 있고 가을용이 있고 계절용이 다 다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여름이 더울 때 입을 수 있는 여름용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었죠. 뒤에 보시면 이제 보급 주머니가 총 3개가 있어요. 이 보급 주머니는 뭐가 있냐면 뒤에 이제 주머니가 뭐 보급도 넣고 여러분 이제 뭐 핸드폰도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왜냐면 사이클은 주머니가 이렇게 뭐 바지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바지처럼 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게 입으시면 동호인 분들은 뭐 간지가 안 난다 이런데 사이클은 일단 공기 역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람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몸에 맞게끔 이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몸에 맞는 사이즈로 입으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충분히 늘어나고 스펀 소재이기 때문에요. 너무 크지 않고 그냥 딱 맞게끔 아닌 그거보다 조금 작아도 충분히 소화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클 탈 때 편해야지 일상생활 할 때 이 유니폼은 편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타이트하게 맞게끔 이 사이클 저지 유니폼을 한번 하시면 되고 세탁도 마찬가지 비비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원단 자체가 좋기 때문에 빨리 말라요. 그래서 그렇게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너예요. 이너.
인원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너가 저지보다 너무 크게 되면은 입었을 때 이게 하이 쪽으로 너무 내려와서 접거나 막 이렇게 여기가 이제 소세지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몸에 딱 맞게끔 입으시면 되고요. 원단 자체는 이너 원단은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디자인에 맞게끔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를 입는 이유는 꼭 안 입으신 분들도 있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입으시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왜냐면 저지를 입고 라이딩을 했을 때 땀이 나면 바로 저지가 이제 몸에 붙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이너를 입으면 안에 입으면 훨씬 더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너를 입고 해주시면 됩니다. 세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세탁기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제 손 세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손상이 조금 우려된다 그러면 손 세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거 조물조물해서 짠 다음에 말리시면 금방 마르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라이딩을 할 때 도구 중 제일 많이 여러분들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제 속도계입니다. 속도계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이클은 80%가 페달링입니다. 그리고 라이딩을 할 때 80% 이상은 페이스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스를 맞출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페달링의 템포 아니면 리듬 아니면 뭐 속도, 케이던스, 심박, 파워 이런 여러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이 페이스를 맞추는데요.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물론 속도계가 없어도 템포나 리듬을 가지고 충분히 페이스를 맞출 수 있지만 그거는 입문자와 초급자분들 그리고 중급자분들한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계를 보고 뭐랄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런 속도계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요. 충분히 페이스를 맞출 때 참고가 됩니다. 또한 속도계에 뭐 내가 코스를 모른다 그러면 코스 파일을 넣어서 코스를 갈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처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몸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라이딩에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도 있는데 뭘 사야 되냐 뭘 안 사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건에 맞게끔 그것을 사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가슴 심박계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암밴드 해갖고 암 심박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호환해가지고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클에 필요한 그런 복장과 도구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들 뭐가 또 있을까요? 뭐 물통, 물통 같은 경우에도 있겠죠. 물통은 왜 물을 꼭 먹어야 되니까 물을 먹어야 이제 쥐가 나지 않거나 에너지 공급하고 그리고 라이딩을 할 때 이제 보급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라이딩을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 라이딩을 할 때 복장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